어? 잘 모른다고? 내가 보기엔 꽤 화목해 보이던데. 자연스레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게 되는 거다. 그 얘가 저 오교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근본적으로 심보가 나빠서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가 내가 생각하기엔... 편을 들어주겠습니다. 형제의 말이 내 마음에 쏙 드는군. 내 생각이 바로 그거야. 만약 어느 날 내가 큰일을 이루고 나서 널 헌신짝 버리듯이 사버리더라도 날 책망하지 말라고 라고 스포하네. 스포 벤인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이후에 저 오규화가 형제에게 방해가 되는 부분에 생겨서 손찌검을 하게 되더라도 나를 염려할 필요는 없어. 내 동행자는 어디까지나 자네이지 그가 아니니까. 하하 알겠어. 라고 하는데 한번 더 말 걸어볼까? 뭘 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아 요거는 저번에 봤었던 그거네. 약을 판다. 아 맞아 맞아. 분량 빼가지고 사람들이 만취되지 않게 해가지고 일부러 더 판다. 아 그런 나쁜 놈이었죠? 맞아 맞아. 약재 효능을 제대로 발휘가 안 되게끔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사게끔 만든다. 그런 놈이었어. 대연진. 광수치. 에이. 광. 내가 지금 광의 반대쪽이었나? 저건 안되겠네. 괴승야담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할아버지 거지 있잖아요. 그 거지도 포함이 됐었으니까 그 거지 한번 만나고. 어? 이 거지는 안되나 혹시? 어 안되네요. 특정 거지들이 딱딱 있구나. 일단 할아버지. 근데 여기는 퀘스트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악사백. 데려왔는데 그는 창고를 연마하고 있어서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 너희 둘 녀석이 술책을 생각해봤니? 휴아 뭐 필요 없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이다. 청석에게 한번 불러드려. 한 소리 써보겠으니 너희들은 동시에 함께 가봐라. 이겨주자 한번. 네 주점거지도 왠지 될 것 같아요. 진짜 거지캐네. 퀘스트 이름도 근거지. 네 사실 그거지는 아니지만 근거지. 우린 3대2다 야 소청선 진짜 약하네. 근데 소청선 싸울 때 왜 붕대 끼고 있어. 내가 고쳐줬는데 거기 익숙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나? 이거를 막 푸세에 낙원옥이 문파를 하나 세우는데 그 문파 이름을 개방이라 칭했다 막 이런 식으로 엔딩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저번에 왕철이 그 전진파 만든 거 그것도 좀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었는데 이거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전투복장? 잘한다 사자. 잘 싸운다. 어쨌든 저 낙원옥 것도 아마 요번에 엔딩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뭐 나오겠지 뭐. 뭐든 간에 아마 있을 거예요. 개방은 솔직히 모든 무협 세계관에 다 기본적으로 있는 문파라서 아마 있을 건데 혹시나. 혹시나 그럼 재밌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현인 이모 금나세구. 와 1700 사경에 700 개세다. 세긴 세다. 낙원옥 레벨업. 선배께서는 술을 양보하시어 일부러 이기게 하셨군요 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냥 땡이고요. 최대한 완수하겠소. 시간을 주시오.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 마을의 주점 쪽에 있던 그 거지한테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엔 공략을 보면서 한번 쭉 거지들 대충 돌아보고 뭐 모두 다는 아니고 일정 이상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얜 된다.
딸꾹 소엽이네. 딸꾹 어서와. 대현진네. 딸꾹 같이 한잔. 딸꾹. 하, 전에 네가 우리 산에 와서 원숭이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원숭이 찾지 못하고 멧돼지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았지.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지. 그런데 너는 사람이 산과 들에 묻혀 살면 안 된다고 맹세했었는데 지금 어떤 큰 사업을 하고 있나? 북방에 있는 거지방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꽤 괜찮은 곳이었다. 시간 되면 우리 거기 가서 정착해볼까? 나건욱이 거기를 차지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지금 너의 무공은 아직 멀었다. 네 말이 맞아. 내 무야가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진짜 개방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자 어쨌든 아직도 여기고 한번 더 봅시다. 공략을 거지 나건옥 여깄다. 자 일단 공석촌에 나와있는 아 이거 아직 안 봤네 생각해보니까 노항 그리고 천금방 퀘스트는 천금방 이후로 한 번 더 가능하다고 하네. 이거랑 그 다음에 소옥기 거지 이거 했죠? 예. 그리고 대현진 주점 거지 했고 초몽각 기루 앞에 있는 여자아이도 되는 게 있네 뭐가? 이거 해야겠네. 그리고 선인부 악사백 했고 뭐라고? 강양대도 궤 중에서 어느 거를 해결한 뒤에 아 해결한 뒤에 오호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아직 못했지. 그리고 선민유적 노점에서 양고기 다리를 집으면 된다. 그 다음에 초심도에서 배 타는 곳. 오케이 오키도키. 다음으로 그럼 초몽각 가자. 초몽각 가고 할 게 은근히 많다 이거. 나건옥을 좀 돌봐주는 일이 할 게 많네.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 여기서 삐끼하던 그 거지 말하나 본데? 근데 없네? 해져가지고 퇴근했나? 원래 좀 어린 거지가 호객행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퇴근 시간인가? 아마 그 친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 아마 요건 나중에 해 다시 뜨면 원래 여기 거지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해가 져서 자러 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지금 해 지고 있으니까 밝을 때 해야 되는 퀘스트가 대부분이라서 하루 잡시다. 근데 이거 하루 잤을 때 요한이가 죽을까봐. 근데 어차피 방이 아니라서 그거는 결과를 못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그 폐 그거 죽는 거는 쟤네들 다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니까 시간 보내고 아침이 됐을 때 여기에 거지가 뭐야 이것도 뭐 조건이 있나 보네. 뭐 초몽각 불사루 쳐들어오기 전에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나 보네. 원래 여기 있는데 아니면 뭐 12시부터 2시까지 출근 그런 식이든가 이럴 수가 없다니. 혹시 너희들 아 거지 아니구나 도서방이구나. 도서방 애들이 좀 거지가 생겨가지고 거진 줄 알았네. 어쨌든 없네요. 없으니까 그냥 다음 갑시다. 다음 없는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초몽각 거는 끝났다 치고 그리고 강양대도는 아직 퀘스트 자체가 안되고 수호기 거 했고 선민유적지소는 하필 또 밤이어야 되는데 시간을 보내버렸네. 그러면은 선민유적지 고 무슨 뭐 구이를 집으면 되듯이 여긴. 그러게요. 거지가 퇴근을 하다니 이럴 수가. 아 이럴 거였으면은 밤으로 보낼 걸 그랬어. 우리 뭔가 돗자리에 쓴 게 아까운 느낌이랄까? 자, 요 안에서 잡니다. 자고 여긴 또 밤이 돼야 되니까 밤 만들고 그리고 잠깐 이때 보자. 어디 보자. 노점에서 양고기 다리구이. 그다음에 여자아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 남자였는데 여자였나 보구나. 그 다음 공석촌 노왕 그 다음 수심도 오케이 이렇게 두 개. 자 노점에서 양고기 다리구이 여기는 무기점이니까 노점이면 아마 여기 자는 데고 여기
양고기 다리구이. 양고기 다리구이. 양고기 물고기. 향질. 엿 조미료. 양고기 다리구이를 지불하고? 솜씨야 대단하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 레시피 주는 거? 후, 다 됐네. 저를 특별히 옆으로 부른 건 무슨 까닭이죠? 한턱 내려고요. 좋은 물건이 있다면 한 끼 정도 대접하는 게 뭔 대수겠냐. 사는 외지 사람이고 몸에 무게도 지니고 있으니까 혹시 이금 몇 권 있는데. 지기를 만나 마시는 술은 천잔 뭐 어쩌고 저쩌고 비급이 한 권 있는데 화초 초백채랑 장우육이랑 뭐 이런 거 줬고 노점 쪽에다 두었으니 내가 찾아다 주겠다. 자네 왔구만. 무슨 비급이 있는지 몰라도 내 눈이 뜨이도록 해주게. 아, 홍몽간결을 바꾸는, 교환하는. 아, 홍몽간결? 이거 말고 양고기 어딨어? 양고기 혹시 네가 하고 있어? 면가게. 여긴 면이니까 아니고, 여기는 뭐 사람들이 늙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그 탕후루였고. 잠깐만, 노점이 근데 여기밖에 없는데. 장老怎么会放外面的人进来? 노점이 도부화. 도부화를 살 수 있는데 경공이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쓸모 있습니다. 경공 좀 무공 배울 때, 그럴 때 쓸모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고는 상점이 여기는 자는 데고 저기는 무기점인데, 무기점 안쪽 가게에서 사는 건가 설마? 여기 단약인데 근데 뭐지? 양고기 없는데? 무기점이고 집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뒤에 전시되어 있는 막 그런 거일 텐데,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뭘까요? 요런 데에서 뭐 훔치기라든가 집기, 요런 거 조미료 이런 걸 텐데 양고기가 없어. 이런 데 있나 설마? 아니고 저 여유도 물고기고 요런 데도 없고. 뭘까요 이거? 양고기 다리구이가 대체 뭘까요? 얘는 무공밖에 안 팔어. 요리는 안 팔고 물고기, 민물고기. 면가게에도 장사 안 했었고 활용주도 그냥 탕으로만 팔고. 그리고 얘네들도 막 그냥 어른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대화만 했었고, 활용주가 먹고 싶어 막 이런 말 하고. 아 맞아, 말 걸면 태엄 높아졌었다. 맞아, 이건 기억났다. 까먹고 있었네. 아니면은 이런데 여기 자는 데지만 음식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거 훔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좀 더 자세한 공략을 어디서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 하긴 힘들 것 같고, 좀 더 상세한 공략이 어디 찾아보면 있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뒤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리사랑 대화하면 이벤트. 근데 그건 방금 했던 그거라서 이벤트가 뜨고 그 다음에 비법 바꾸는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탕후루 상인이랑 얘기했을 때 뜨는 거, 그렇게 두 개. 설마? 아니고 설마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야? 5천? 면 요리사랑도 했고, 자 지금 다 했어요. 전부 다 했는데 엿 내놔, 조미료 내놔, 대화도 다 했고. 아이고 잘못했어. 이건 모르겠네요. 요거는 보류 뭐 아직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보류하고 올라가서. 그렇다면 일단 이거 불확실한 거는 내비두고 제가 이거 나중에 따로 제대로 알아와서 또는 실험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테니까 이런 거는 냅둬보고. 아, 요리사한테 훔치기로 그 안에 있는 부위를 훔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어쨌든 이건 냅두고 확실한 거부터 합시다. 근데 여기 텐트 어디지? 아, 저 반대네. 그러게요, 가져가야 되는 걸 수도 있긴 해요. 텐트를 타고. 아니 근데 나 소청서 그거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이럴 수가. 아쉽구만. 빨리 하고 성취 쓰고 뭐 까고 막 그럴라 그랬는데 일단 까는 거는 지금 해야겠다 그럼. 자 그렇다면 다른 거지가 이제 더 이상 없죠.
강향대도 찾은 다음 거진 있는데, 근데 강향대도 찾기 퀘스트가 왜 바로 안 되는 걸까? 이건 좀 희한하네. 이쪽 퀘스트가 왜 바로 안 되는 거지? 아, 맞다, 맞다. 아줌마랑 대화 안 해서. 그걸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갔다 옵시다. 아, 소청에서 장가가기 어렵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 제가 참. 청서를, 소화용 나와 있네? 꼬마 동생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있는 거야? 위험하다고? 심심해서 나와서 걷고 있어. 오케이. 소화형이 범인인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 여기 돌아댕기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막 요런 데 돌아댕기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도 범인 목록의 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대화를 아마 해야 될 건데. 안에서 범인 지목이 안 뜨는 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소화형을 지목하면 될 건데, 근데 밤이라서 그런지 아주머니도 자러 간 듯합니다. 막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아주머니가 있는데, 오케이. 나무? 이런 사람 있었나? 너 왜, 뭐야 이 사람?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 너는 아니야. 그럼 누구란 거야? 나는 꿀꺽. 으흠. 왕기현, 항아리 건드리지 마. 잘때 건드릴 수 있나? 밤이 깊었으니 이 항아리에 뭐 그리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보자. 뭐야, 이런 것도 있네요, 이벤트가? 뭐야, 진짜 음식밖에 없잖아. 잠깐, 항아리 바닥에 웬 쪽지 한 장이 먹다 남은 화태 파파 얻었고, 두 사고. 이 이벤트는 뭔지 나 처음 보네. 음식 찌꺼기가 묻은 편지. 거지의 반찬 항아리, 뭐 계속 나오네, 여기. 항아리 밑에 눌러놓은 종이로 글씨가 조잡하여 아무래도 황급히 쓴것 같다. 강향대도를 조사하고 있는 이곳에서 본관은 조수 두 명을 포섭하여 따로 외지의 밀정을 한명 의심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대인께서는 당분간 군대를 일으키지 마시고 소카가 일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 두 명. 오호, 이걸 진행해야 되나 본데. 이거 지금 이게 정쪽 의뢰가 아니고 저번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사쪽 의뢰라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가 봐요. 이러면 설마 되나? 한번 해보자. 이 아저씨 어디까지 갔나? 여기 있다. 되나 한번 해보고? 아직도 안 되고? 역시 아줌마랑 일단 말해야 돼, 아줌마. 그렇다면은 자자. 자자의 버스 안에서. 자자. 오케이. 일단 강향대도부터 찾아주자. 그 전에 소아형한테 훔쳐가지고 열쇠 얻으면 좀더 보상을 받을 텐데. 그것은 안 해버렸고. 자, 여기 보면 돌아댕기고 있는 아주머니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막 불규칙하게 돌아댕기기 때문에, 쟤네 퀘스트는 나중에 할 거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이 아주머니 찾기 어렵네. 아주머니! 어디 있을라나? 거지촌도. 가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설마 사학 쪽이라서 그 아주머니도 안 보이는 건가? 여기 있다. 나무.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할머니, 우리 납서족은 하늘을 공경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 저주하지 마. 너한테 막무가내 녀석과는 달리 나에겐 진짜 임무가 있다. 아, 조수인가 보구나. 말해줄 것 같으냐? 저리 가라.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 거지촌에 돌아다니는 모든 인물과 다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될 거라 보이는데, 근데 아까 밤에 그 소영이 거, 잠깐만, 어디 갔어? 설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닌데? 설마 떴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소아영. 소아영한테 열쇠를 좀 훔치겠습니다. 보상을 더 빵빵하게 받으려면은. 근데 여기 너무 가까워. 훔치기 힘들어. 근데 되네. 여기 정동 열쇠. 소아형이 범인이라서 열쇠 갖고 있는데 이거를 받고 퀘스트를 완수를 해야 돼요. 근데 됐다 됐다. 역시 대화였네. 난 이미 그 첩자 누군지 알고 있다. 내 추측으로는 소아형. 이렇게 해주면은 만약 그가 맞다고 확인된다면 자연히 살해할 것에 하루의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데 하루 시간을 보내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또 우리 1시간이 아니지. 오케이.
낙원옥에 거지 퀘스트를 할수 있으니까. 아, 근데 거지 퀘스트가 약간 시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인부 퀘스트 전에 앞에 약사백이 있었을 때 자, 이거 같은 필드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빠졌다가 가야 이벤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뭐야, 아직 하루 안 됐다고 그런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좀몇개 제낀 게 있는 것 같아서 서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게 살짝 걱정이네. 아이, 그 1시간 그거 그냥 잘까? 귀찮은데. 저 여자 저그 조수였구나.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딱 돼가지고 이벤트가 됐었거든요. 근데 1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니까, 아, 조금 돈이 아깝고 귀찮지만 그냥 시간 보내는 건 아까우니까 확실하게 2시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까우니까. 맨 처음 캐릭 생성 때부터 거지쾌를 해야 된다고요? 아, 그때부터 쭉 서순이 필요하다면. 어때, 결과는 확인했어? 도비. 엥? 그럴 리가 없는데. 뭐야, 틀렸어? 나를 공격하지 말고 저놈 공격하라고. 뭐야? 뭐지? 후아형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도 랜덤하게 바뀌었단 말인가? 일단 잡아보자. 모르겠다. 이게 범인이 랜덤하게 바뀐다? 그런 말이 있긴 있었는데, 소아형이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범인인가 보다. 그리고 밤에 돌아댕기는 모습도 보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빰빰빠밤. 아, 그러게요. 원오기를 엔딩을 보려면은 데리고 쭉 퀘스트를 하면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봐요. 나를 관청의 첩자로 여기고 싸움을 벌이다니.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나 잘못 이해했어. 저번 거는 강양대도를 제대로 찾는 거였는데, 요번 거는 관청의 첩자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번엔 저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골라줘야 되는 거네. 그러게, 정쪽 의뢰가 아니었고 사쪽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했네. 이거 훔치기 전에 세이브해놨지? 오케이. 여기서 맞고 이해됨. 그럼 아주머니가 첩자니까 범인이 맞네. 첩자 누군지 알고 있다? 남무였죠, 이름이? 설마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됐어? 아니야. 시간을 줘. 라고 하고, 하루에 시간을 줘.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야 돼. 저 남모가 옆에서 방금 들은 거 아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녀석이 나를 범인이라 지목했구나. 그랬던 거 아니까? 아, 저게, 의뢰를 받을 때, 정쪽에 의뢰를 받을 것이냐, 사쪽에 의뢰를 받을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전 요번에 사쪽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돗자리 하나로 이렇게 쓸수 있구나. 이제 가서, 퀘스트가 진행이 되면은, 요번에 맞췄겠죠? 아까랑 똑같아 보이지만, 뭐야. 이거 아니라고? 남무도 아니고 소화형도 아니라고? 남무가 자기가 임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깜쪽같이 속았네? 이거 다 골라서 결국엔 마지막에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러다? 찍기 하다가 마지막에 맞추는 막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너, 한도인, 콧물, 그렇게 세 명이라 그거죠. 근데 콧물이는 지금 자기가 포섭돼서 임무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물론 연기일 수도 있는데 애가 멍청해서 연기처럼 보이진 않고 콧물이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세이브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몰라. 그래서 너가 좀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너! 뭐, 그래서 널 고용해서 잡아? 잘못한 게 없는지 잘 생각해서 다시 와. 아, 이건 안 되네요. 너는 그냥 안 돼. 그러면 한 명 남았잖아, 지금. 한노인인데 설마 콧물이가 연기하고 있나? 한노인. 아니, 한노인이라고? 이상한데? 확실히 근데 포정사사문 쪽에서, 그러니까 와룡촌 쪽에서 왔다 라고 했는데, 그 와룡촌 자체가 포정사사문이라고 두 대인이 있는 요런 인물을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걸로 유추를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긴 해요. 애초에 유추 방식 자체가 그 지역이, 지역 때문에 맞을 수도 있는데, 과연. 과연 진짜 그 대사로? 똑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나다 나라고. 아 맞네요, 한노인이었네. 이런 젠장. 이렇게 늦게? 자 모두 여깄다. 하하 매우 고맙군. 상금 받았고. 이럴수가. 이렇게 마지막에서 두번째에 맞추다니. 그리고 갑옷을 하나 받았습니다. 귀옥경갑이라고 받았는데, 아 저 할아버지 거지, 저 거지한테 낙원옥 이벤트가 추가로 있나보다. 오 탁월이네? 오, 좋아 보인다. 일단 입어. 이거는 세이브를 한 2번 쪽에다 하자. 아 한노인이 자기가 그쪽에서 왔다 라고 했는데 거기가 딱 관가에 그 건물이 있는 곳이라서 그걸로 유추하는 것 같아요. 왕노대만 남아서 날 알아보는구나. 혼자 셋을 보니 거진 아니고 못 사는 것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상황인가. 내가 한쪽에서 다 봤다. 하하 우리 처음 만났지. 운이 좋구나. 호선공자라고 부르면서 옥수, 인풍, 용무가 당당한 서문옥당이라고 한다. 호선 할아버지다. 요 이벤트도 대충 일단 넘어가고 이걸 구해오면은 보상을 준다 라고 합니다. 현철, 자금, 전룡골, 자다목. 근데 전룡골이 없을 거야 아마 지금. 금방 구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대선이 와도 라고. 자 잘 때 장갑을 훔칠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왕기현이랑 다시 말을 걸면 뭔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 한노인이 기이할 정도로 친절한 것을 알아차렸었는데 내 곁을 그렇게 오래 따르던 장씨까지도 그에게 매수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 관리가 조사하러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그렇군. 훔치지도 빼앗지도 않고 모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방해가 되는가. 아니 우린 구걸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찌 입을 놀리겠나. 아니 잠깐, 너는 소인 낙원옥이라고 합니다. 태형께서는 이곳의 두목님이십니까? 이 녀석 꽤 쓸만하구만. 꽤 괜찮구만. 뭐 그냥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 그건 그렇고 서로가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보고 거래를 하면 어떨까. 됐다. 이제 됐어. 그래서 뭐야 근데. 아 여기 있나 보다. 아 이런 식으로 훔칠 수도 있는 거 맞긴 맞네. 5,000원짜리구나 아. 일단 이게 상한이 있으니까 이거 둘 다 사고. 뭐야 2원. 뭐야 2원 개싸구려인데. 이것도 2원이네? 뭐야 사는 게 이득이잖아. 20 늘리고 10 늘리고. 거래 확인 됐다. 결국엔 저게 맞았었네. 오케이. 아까 그냥 훔쳤어도 간단하게 됐던 거였네요 사실. 어쨌든 요걸 결국엔 했고요. 이제 가서. 아 맞아, 지금 강양대도가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저 보물은 못 열라나?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정동열쇠로 열리는데 소모를 했고 밑에 상자가 몇 개 놓여있다. 꺼내보자. 여기서 꽤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와 이거 누가 숨겨놓은 거지? 물건이 엄청 많아. 적동, 용정, 뭐 자단모, 금원보. 왜 갑자기 멈췄지? 뭐지? 게임이 갑자기 스탑됨. 뭐죠? 내 컴퓨터가 멈춘 거 아니야? 아니지? 컴퓨터가 멈춘 거 같진 않고 채팅 잘 나오고. 뭐죠 이거? 노래도 잘 나오는데? 그냥 게임상 버그 같은데 이거? 예. 네. 게임이 튕긴 거 같은데? 멈췄습니다. 게임만. 딴 건 다 돼. 게임만 멈췄어요. 또 걸리는 거 아니겠지? 아 내놔. 됐나? 끝인가?
오케이, 돈도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88888. 오케이, 이거는 되네요. 자, 그래서 얼굴을 고쳐주러 가볼까요? 웬만하면 낙원옥도 한번 싹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따로 찾아오고 일단 청소부터 어디 보자. 대현진. 네, 사실은 그게 새로운 경공법이죠. 누워서 자는 동안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옮겨준다 라고 하는. 근데 원래 이런 데 승려가 있었던가? 너못본거 같은데? 탁발하는 스님, 이곳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 500전을 넣는다. 선제로다. 어? 시주님과 소승은 인연이 있는 거 같은데 소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이게 정의로워지는 그 기부구나? 무슨 일인데? 동북쪽 땅에서? 여빈 어디서? 탁발에서 온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서 비로소 겹겹의 장애물을 넘어서 대현진에 도착을 했다. 불현을 맺게 됐으니까 그것만은 충분하다. 그렇다. 불문과 인연이 있으신 것 같다. 이번 원행도 의미가 있는 셈이다. 돈을 더 달라는 의미잖아. 오케이. 이거 돈 계속 주면서 정의로워지는 거. 별로 필요 없는 퀘스트. 아, 초누나가 나가면 곤란하다고? 아마 사파 쪽으로 되게 많이 붙였어서 안 나갈걸요? 요 정도 거의 끝자락이라서. 극사파라서 완전 사마 외도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저거를 사파를 끝까지 찍으면 되는 이 성취 중에 하나가 사마 외도라고 있더라고요. 아니다, 마군이었나? 뭐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그걸 달성을 했을 거예요. 성마인가? 성마이겠다. 아닌데? 뭐가 있었거든요? 저걸 끝까지 찍었을 때 무슨 뭐 마군이었나 마귀였나 뭐 도전과제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됐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나중에 보고요.